다음 달 24일부터 닷새간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열립니다. 올해도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과 백의종군길 걷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. 야산시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.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. 청년 이순신,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. 아산시가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. 먼저 축제의 백미인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은 다음 달 27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온양온천역 광장과 관광호텔 로터리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오는 29일까지 참여자 85명을 모집합니다.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할 때 아산을 통과한 구간을 복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던 백의종군길 전국 걷기 대회는 올해 효익일과 충익일, 구국의 길세 가지 코스로 운영되며 3,000명을 모집합니다. 성웅 이순신 축제 개폐막식 무대에 오를 428명의 합창 단원도 모집 중이며 난중일기 사생대회와 백일장, 시 낭송대회 등에 참여할 전국 초중고 학생도 다음 달 5일까지 각각 428명씩 모집합니다. 또한 축제 기간 중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공연을 펼칠 아산 지역 공연팀도 오는 18일까지 접수합니다. 축제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아산문화재단 누리집이나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 TF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.